프라이드에서 두 번의 기회 가운데 한 번만 성공시켜서 선물을 전해드리고 있죠. 참여를 원하시는 참가자분들께서는 선수, 관객분들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있는 곳 3점 라인 앞으로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주연 이벤트 프라이드에서 먼저 나오셨습니다. DJ팀도 방영전에 필요가 아직 가시지도 않으실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3, 4, 2, 1, 출발! 자, 이렇게 지금 우리 들어오더라 세 분이서 도전하겠습니다. 이번에 8강전에서 마포선동 메시지를 얻었을 때 DJ팀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함께 되었네요. 자, 부시는 이벤트 1인당 두 번의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NG를 얻었어. 옆에 DJ팀 선수 두 명이나 있어요. 현재 기분 어때요? 이번엔 꼭 복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주세 패배 복수를 하프라인 슛으로 복수를 하겠다. 자, 그렇다면 먼저 SNG 러너스 도전해볼까요? 자, 우리 공을 전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자, 우리 세 분으로 줄었으니까 세 번의 기회를 드려서 개수를 누가 가장 많이 넣느냐. 자, 세 번의 기회 가운데서 많이 넣는 분이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SNG 러너스 톱! 이한결입니다. 이한결 선수 준비! 첫 번째 시도! 슛! 던집니다! 자, 실패! 자, 4프라인 슛인데도 불구하고 원핸드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한결 선수 2차 시도! 슛! 실패! 두 번 다 림에 맞지 않고 있는데요. 자, SNU 러너스 이러면 안 돼요! 보여주세요! 자, 마지막 3차 시도! 슛! 이한결 실패! 자,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이 두 분이 다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재현 선수. 자, 안타깝게 아까 우리 김재현 선수. 김수현 선수한테 졌어요. 이번에 이기길 바라면서 자, 세 번의 기회 갑니다. 준비! 1차 시도! 슛! 자, 실패! 자, 바이 2차 시도! 준비! 슛! 자, 트윈드로! 리메를 맞았으나 들어가지 않는 볼! 자, 마지막 3초 시도! 슛! 자, 실패! 두 팀, 두 선수 모두 실패합니다! 자, 성함이? 이경호. 이경호 선수. 하나만 성공시켜도 단독 우승이에요! 자, 이경호 선수! 과연, 보여주시죠! 이경호! 와! 이경호 선수! 자, 한 번 더 도전해볼까요, 그래도? 자, 1차 우리 지금 베스트볼 글러브를 획득한 상태입니다. 이경훈 2차 시도! 이경호!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호 선수에게 베스트볼 글러브를 선물로 드리면서 하프라인 슛 이벤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DJ와 SNG 러너스 세 명의 선수들이 도전해요. DJ의 이경훈 씨가 프라이드를 성공하였습니다. 너 왜 너 일부러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자, 이어서 남자부 8강 경기 솔로 크리스마스 대 SK2 대 솔로 크리스마스 팀의 경기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프로 원앤오널 페스티벌 3대3 농구 챌린지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 내 특설 경기장입니다. 자, 이제 남자부 8강 마지막 매치업이 되겠는데요. 솔로 크리스마스와 SK2의 8강전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8강전의 마지막 매치업이라 이 선수들은 올라가더라도 다음 경기 쉬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SK2 그리고 솔로 크리스마스. 자, 두 팀 간의 대결인데, 자,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남자분은 4강팀, 결정팀이 모두 확정이 되게 되겠고요. 자, 지금 일단 팀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4강에 선착해 있는 팀은 GJ 그리고 기권승으로 올라간 스물 그리고 앞선 경기에서의 지저스 이렇게 세 팀이 결정됐고요. 네, 주황색 트리코를 입고 있는 팀이 솔로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조끼 안쪽에 이 유니폼을 보니까 인하대학교와 또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빨간색 조끼를 입은 팀은 또 SK2 팀인데요. 이게 또 화장품 이름인데 재밌는 팀 이름을 들고 나왔어요. 지금 또 2포인트가 들어갔습니다. 기선을 제압하는 이 솔로 크리스마스 팀이 되겠고요. 왠지 팀 이름에서 눈물이 좀 나네요. 자, 더블이나 트리플도 아니고 솔로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SK2 팀은 10번 선수 단신인데 굉장히 또 바깥에서 공 배급과 드리블 이제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솔로 크리스마스의 10번 민경일 선수 굉장히 신장이 좋고 골 밑에서 굉장히 좀 존재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투의 지금 미들슛이 성공을 거뒀고요. 4번 선수가 지금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말씀하신 대로 SK2는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 17학번 동기들이라고 해요. 네, 신체 능력은 부족하지만 섬세한 팀워크로 승부를 하겠다. 신체 조건이 나빠 보이지 않는데. 네, 굉장히 나빠 보이진 않는데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저 특히 뭐 10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한 190까지는 몰라도 한 180대 중반 굉장히 키가 크네요. 네, 자 미들슛 좀 빗나갔고요. 네, 역시 골 밑에서 리바운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 이 솔로 크리스마스 이 팀명대로 솔로인 걸 어필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출사표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는 또 자, SPDA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솔로 크리스마스의 10번 민경일 선수와 또 SK2 팀의 7번 박태현 선수의 또 골밑 싸움도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어요. 자, 솔로 크리스마스가 현재 3대2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건 뭐 박빙의 승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SK2 자, 1대1 시도 하나요? 네. 지금은 방향을 읽었어요. 네, 곽병우 선수 가로채기에 네. 이어서 직접 득점까지 성공시켰는데요.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죠. 3대3 농구에서는 본인이 공을 가로챈 뒤에 그대로 아크 밖으로 발을 빼고 나서 다시 자니 본인이 직접 공격으로 득점까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룰을 또 잘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 승부에 큰 승부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순간이라도 눈을 놓치게 되면은 방심하게 되면은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솔로 크리스마스가 어느새 지금 5대2까지 벌려놨고 자, 이 순간 방심 진짜 뭐 5초 10초 사이에도 2점 3점이 확확 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선수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아, 또 한 점 들어가요. 자, 지금 10번 민경일 선수가 다시 득점에 성공하면서 네, 6대2로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앞선 경기에서도 보셨듯이 뭐 넉점 5점 차 그렇죠. 뭐 1, 2분 안에 충분히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안심할 수 없어요. 아, 네. 착실하게 점수를 솔로 크리스마스가 가져가네요. 네, 저 이 솔로 크리스마스 팀의 3번 뭐 이현성 선수인데요. 마치 프로농구 고향 오리온스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NBA의 뭐 찰스 바클리 같은 선수를 연상시키는 굉장히 터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프로 선수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이승현 네. 선수를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네, 이승현 선수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골 밑에서 존재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조직력 자체 이 패스워크나 이런 것들은 솔로 크리스마스가 조금 더 이 초반 분위기는 압도를 해가고 있는데요. 네. 아, 이런 거 분위기 전환될 수 있죠. 블락시 네, 나왔습니다. 7번에 박태현 선수 블락시 성공을 했는데요. 아, 하지만 이렇게 기회를 헌납하는 건 별로 안 좋죠.
자, 8대 3이고요. 오, 뱅크샷 또 들어가요. 2점짜리입니다. 자, 저 10대 3까지 점수 벌립니다. 자, 이 초반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면 SK2가 따라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지금 3번 다시 이현성 선수 슛 잡았는데요. 네, 지금 슛을 하면서 여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점수 차가 어느 정도는 벌어졌기 때문에. 자, 지금 중거리 슛을 여유 있게 시도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 체육 교육을 전공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뭐 체력적인 부분이라던가 또 이렇게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몸싸움에서 안 밀려요. 몸싸움에서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들 슛. 아, 네. 네, 역시 신장에서 이 상대팀을 압도하고 있어요. 이 10번의 이 민경일 선수. 11대 3까지 점수차가 벌어져 있고, 자, 또다시 솔로 크리스마스가 볼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닝. 자, 뭐 어쨌든 차근차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높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가벼운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파울이 벌어졌고요. 11번 곽병호 선수의 반칙이 있었고요. 네, 지금 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SK2가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SK2가 전체적으로 골밑으로 이 파고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끈질기게 따라 붙고 있습니다. 아, 네. 자, 12초 공격 제한 시간에 걸렸고요. 공격을 조금만 지체해도 이 12세컨 바이올레이션에 걸리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빠르게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지난 9월에 한강 고수부지에서 여자 프로농구 선수들의 3대3 경기가 열렸는데 그 경기를 취재했을 때 이 여자 프로농구 선수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12초 공격 제한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느덧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선수들도 예, 이 3대3 룰에 좀 적응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또 경기 방식이 워낙 스피디하고 빠르다 보니까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첫 번째로 생각했던 공격 옵션이 성공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옵션을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체하게 되면 곧바로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득점이 나오게 되면은 뭐 5대5 농구 같은 경우에는 잠시 또 텀을 주면서 다시 이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죠. 이 3대3 농구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바로 공격이 이어지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죠. 숨을 놓을 수가 없어요. 경우는 24초의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12초, 뭐 절반이기 때문에 이 그만큼 선수들이 더 스피디하게 이 경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많이 빗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유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또 2점이에요. 들어갔습니다. 정확하네요. 자, 14대 6까지 점수 차를 벌리고 있는 솔로 크리스마스예요. 네, 곽병호 선수 3점 슛. 자,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SK2도 과감하게 네. 2점 슛을 던져야 되는데요. 자, 지금 상황은 2점을 내주고 1점을 따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네. 자, 15대 7로 점수를 다시 벌리는 솔로 크리스마스고요. SK2 좋아요. 네, 역시 20번의 민경일 선수 이 신장면에서 굉장히 우월하기 때문에 골밑을 잘 지키고 있고요. 좀 신장차가 역시 좀 이 경기에서는 많은 이 승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씩 SK2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5대 9. 자, 남은 시간은 이제 3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2분 40초 정도가 남아 있고요. 네.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점수차가 아무래도 선수들에게 좀 여유를 갖게 해주는 것 같죠? 네, 역시 뭐 체격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좀 구력이라던가 여러 면에서 이 경기는 솔로 크리스마스 팀이 좀 한 수 위로 보입니다. 네. 자, 이 경기를 어떻게 또 마무리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카메라맨께서 봉변을 당하셨네요. 네. 농구장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3대3 농구에서는 이 워낙 스피디하고 이 카메라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3대3 농구뿐만 아니라 이 5대5 농구에서도 선수들이 달려오는 모습은 마치 무슨 트럭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카메라맨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이 바람의 영향이 지금 이 2점 슛에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람의 방향이
저희가 지금 볼대를 바라보는 쪽에서 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좀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슛을 조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살짝 나왔고요. 자, 이제는 2점 슛을 계속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은 SK2인데요. 네. 아, 네. 자, 지금 방법 없어요. 여유를 갖는 솔로 크리스마스. 아, 좋아요. 투입 좋았고요. 자, 지금 슛 동작 파울이 선언이 됐죠. 자, 앞선 경기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점수 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자, 아, 지금 네, 슛 동작 파울이 아니었네요. 네, SK2가 끝까지 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슛 이후에 이 리바운드가 이 솔로 크리스마스가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민경일 선수 이 또 좋은 신장을 앞세워서 네. 골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선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골밑에서 리바운드를 어떻게 잡느냐가 그렇죠. 또 뭐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고 역시 네. 5대5 농구도 마찬가지고 3대3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팀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법이죠. 그렇죠. 자, 지금은 다른 것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리바운드에서의 차이가 지금의 이 양 팀의 점수 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네. 7대 10까지 지금 점수가 벌어져 있고 이제 시간은 뭐 10여 초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이런 슛도 들어가네요. 네. 또 이런 게 묘미죠? 아, 그게 또 나오네요. 나와요. 자, 19대 10이면 남은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21점에 도달할 가능성도 없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시간이 정말 많이 남지 않았고요. 자, 1.3초가 남아있죠. 네, 18대 10으로 지금 점수차가 조정, 네. 스코어가 조정이 됐죠. 오. 아, 되죠? 네. 자, 18대 12로 남자부 8강 마지막 매치업에서는 솔로 크리스마스가 SK2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